야,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마치 이치카와 후미야스 이 사람과 내 생각에 이 사람 얘기가 사람 취향을 많이 탑니다. 변함없이 잠은 짧고 얕고 불안정하고 괴로웠다. 이 사람만 약간 호로야. 많은 꿈이 무서운 스피드로 거기다 흘러가고 사라진다. 신호가 바뀌었다. 나는 우울한 기분에 휩싸여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나의 의식은 혼탁하게 마비되어 있다. 보도하고 있는 나는 나면서 내가 아니다. 그건 나의 가죽을 뒤집어쓴 실체를 가지지 않은 공허한 풍선 같은 나다. 전신이 따분하다. 마물이 나를 감싸고 있다. 나는 기계적으로 걷기 시작한다. 머리는 멍하고 두통이 남아있다. 나는 아직 꿈하고 싸우고 있다. 나는 나의 일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의 수면을 빨리 되찾아야 한다. 나는 항상 약국에서 언제나 먹는 약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중이다. 언제나 먹는 약. 수면제다. 수면제는 두 종류가 있다. 하지만 이치카와한테는 수면약은 유일한 희망으로 죽음의 공포하고 마주하고 있는 그가 그거를 잊기 위해서는 약의 위험성을 알고도 복용할 수밖에 없다. 나의 꿈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편안히 잘 수 있는 그 약을. 어깨에 가벼운 충격이 있었다. 나는 약병을 떨어뜨렸다. 나의 정신은 이 하얀 정제에 갇혀있다. 약에 들어있는 약은 약병에 들어있는 약은 지면에 조용히 굴러가서 해방의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난 정제를 구해야만 한다. 그 하얀 약을 나의 새빨간 혈액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잠깐만 기다려 임마. 너는 반응 안 하냐? 대답 안 해? 갑자기 의미불명의 노이즈가 들린다. 어깨에 뭔가가 닿았다. 뭔가. 원래 전 시라미네파의 야쿠자 우시오 마사미의 손이다. 우시오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타카미네 아야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녀가 일하고 있는 보석점으로 가는 중이다. 나는 그 불쾌한 이물을 떨쳐내듯이 떨쳐내고 정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개시한다. 지금 도와줄게. 어이 임마! 문득 뭔가 폭발했다. 나의 몸은 격한 폭풍에 휘말렸다. 나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신이 깨지는 감각이 나를 덮치고 난 지면에 쓰러졌다. 난 암흑세계에 왜 이게 이런 단어를 보통 쓰나? 이조 처음 보는 단어야. 우리들은 항상 무언가에 휩싸여 있다. 예를 들면 공기, 예를 들면 사람, 예를 들면 위압, 예를 들면 악이, 예를 들면 공포, 예를 들면 증오, 예를 들면 죽음, 예를 들면 살이, 예를 들면 욕정, 예를 들면 질투, 예를 들면 절망, 예를 들면 병, 예를 들면 기분 나쁨, 예를 들면 고독, 예를 들면 불신, 예를 들면 사랑. 그것은 시공하고 단절된 허무와 파괴가 지배하는 세계였다. 그것은 동화의 세계였으나 어둡고 깊고 조용하고 왠지 동화 아이를 위한 이야기, 전설이나 우화, 의외로 비정하고 잔혹한 얘기가 많다. 이치카와도 이제부터 동화의 세계로 들어간다. 꿈속에 나는 늙은 구두가게를 하는 주인이다. 동화에서 본 것처럼 피곤한 내가 잠에 쏟아진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작은 소인들이 나타나서 나의 일을 도와준다.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구두는 어딘가 이상하다. 거기다 그 스피드는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다. 아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이지 않아. 눈에 앞에는 누구의 발에도 맞을 리가 없는 형태의 구두가 만들어지고 있다. 구두는 볼 때마다 산처럼 쌓아 올라져 간다. 나는 그들을 말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점점 나한테서 멀어져 간다. 이상한 구두만이 나의 일터에 채워진다. 난 수마하고 싸우면서, 조롬하고 싸우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말리려고 안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잠이 들어버린다. 정신이 들면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들어올린 자신의 오른팔이 그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구두 쪽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안다. 비명을 지르려고 하지만 그 입도 또 뭐야? 뭐야, 그 구두 실에, 구두 이게 꿰는 실에 의해서 묶여버리고 만다. 입이 도망치려고 해도 양발은 양발이나 무릎이 바닥이나 소파에 실로 고정이 되어서 묶여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묶어버렸나 봐. 나에게 그들은 다가온다. 시커먼 다섯 명의 소인은 눈만 빛나고 있고 산더미 같이 쌓인 구두는 왠지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사체로 변한다. 그것은 과거의, 지금의, 그리고 미래의 여러 가지 연령대의 여러 가지 모습에 모두 나의 사체인 것이다. 돌연 모든 사체가 눈을 뜬다. 몇 천, 몇 만의 나 자신의 눈이 일제히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 난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감을 수도 없다. 도망치려고 해도 나의 귀에는 사체들의 산이 일제히 지르는 단말마의 절규가 찌른다. 피부에는 그들이 그들의 그 썩은 손발의 감촉이 전해지고 그 냄새가 코를 찌른다. 나는 마침내 광란을 하면서 입을 열어버린다. 묶여있더니 실로 이렇게 묶여있었나봐. 입이 난 나의 안전을 보증해주는 든든한 아군을 확인한다. 이제 잘 수가 있다. 적어도 몇 시간은 그 소인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꿈이 없는 잠에 빠진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꿈이 없는 잠은 죽음이라는 건 확실히 햄릿이었던가.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한 명의 남자가 죽었다. 이름은 우마베 진타로라고 한다. 죽지 않았어도 좋은 남자였다. 그런데 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우마베한테 갈 수가 있는 거냐? 아, 이 남자는 햄릿이었던가. 햄릿.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햄릿의 주인공. 인간의 성향은 햄릿형하고 돈키호테형 두 개의 타입이 있다. 햄릿형은 비관적이고 행동보다 사고에 경향이 강하고, 돈키호테형은 낙관적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몸이 움직이는 타입이다. 기억의 실을 따라가기 전에 난 수마에게 끌려간다. 허공을 떠도는 나는 최후의 심판을 전하는 큰 소리에 의해서 잠의 늪에서 폭력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최후의 심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류에 대한 재판이라고 한다. 선인은 영원한 행복을, 악인은 영구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치카와는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지옥에 떨어져 살고 있다. 전화 소리다. 여보세요, 아버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난 말없이 수화기를 쥐었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놈은 계속 말하기 시작한다. 요약하면 이런 소리다. 300만 엔이 없으면은 나는 이제 큰일이 난다. 어떻게 안 되냐. 난할 말이 없어서 계속 말이 없었다. 아, 물이지? 물이라면 괜찮어. 그럼 이만. 남자는 멋대로 납득하고 전화를 끊었다. 난 시계를 보았다. 아직 얼마 자지 못했다. 어디 사는 바보 때문에 모처럼의 풍부한 수면이 방해받고, 뭐야. 날개는 꺾여서 발광하며 황야에 추락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세계는 악의에 가득 차 있고, 틈만 있으면은 나의 수면을 방해하고 약탈을 하려고 노리고 있다. 악의. 악의를 가지지 않은 인간이 있다면 그 마음속은 평온하고 행복할 것이다. 반대로 타인 또는 자신에게 악의를 계속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세계가 그 지옥으로 보일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치카와는 후자이다. 세계는 마음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리 보인다. 난 다시 약에 손을 뻗었다. 이번에야말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살고 싶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면약을 복용했다. 항시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상의 복용량으로는 효과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약이 듣기 시작한다. 하지만 평소에 수면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든다. 안 돼. 이 수면은 결코 눈을 뜰 수가 없는 영혼의 수면이라는 걸난 알아챘다. 하지만 약의 힘은 마녀의 저주같이 나를 주박하고 움직임을 막고 있다. 아무래도 눈꺼풀이 열리지 않는다. 그 젊은이가 쓸데없는 전화만 하지 않았어도. 하지만 덮쳐오는 수마 덕분에 나는 분노와 공포의 감정조차 없어져 간다. 이윽고 잠이 찾아왔다. 그래,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완벽한 잠.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장난 전화를 하시면 안 돼요. 장난 전화 하나 때문에 사람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이거. 전화는 누가 했을까? 시노다 마사시다. 에? 걔였어? 왜 시노다 마사시는 면식도 없는 이치카와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그의 행동을 바꾸면 이치카와를 살릴 수가 있다. 이럴 수가. 그럼 이번 편은 우울함 특집이야, 우울함. 헤매는, 고민하면서 헤매는 외인 부대. 타카미네 류지. 타카미네 류지. 나는 왜 돌아왔을까? 얘도 만만치 않게 우울해. 시부야에 내렸을 때별 의미는 없었다. 시부야. 시부야에는 32개의 거리가 있다. 저렇게 많은. 적어도 나는 그럴 생각이었다. 일본에는 이미 가을이 찾아왔다. 이 나라를 떠나고 3년.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라다. 역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웅성이기 시작한다. 난 사람들을 보고 있다. 스크램블에 선 채로 나는 갈 곳을 잃었다. 스크램블 교차점. 난뭘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왜 여기 있을까? 그 이후로 계속 난 길을 잃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죽어가는 게 무섭다. 난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 내 안에 뭔가가 날뛰는 게 두렵다. 난이 사람들을 피해서 걸어나갔다. 여기서 아마 이제 시간을 때우기로 하면은 이제 백화점에 갔다가 시노다 마사시에게 뭐 이제 회사 들어가지 마라 때려쳐라. 요치비신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까 비. 정신이 드니까 나는 미야시타 공원에 있었다. 시부야, 메이지 시대부터 있던 공원이다. 데이트 스팟으로 유명하고 언제 가도 커플들이 페로몬을 발산하고 있다. 시차의 영향인지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맹렬하게 졸음이 찾아온다. 이게 전지라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행위다. 하지만 여긴 일본이다. 썩어버릴 정도로 평화로운 나라 일본. 난 무너지듯이 누워가지고 진흙처럼 자버렸다. 총성이 들렸다. 왜? 그때 도겐자카에 있는 보석 가게에 강도가 들어와서 실제로 발포를 했다. 단지 그 소리가 이 공원에 있는 류지의 귀에 닿았는지 아니면 환청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여기는 일본이야. 평화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리고 거리. 전장 같은 건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아. 감각이 아직 이 나라에 익숙해지지 않은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몸을 뒤척였다. 나는 코끝에 기관총이 들어와 있다. 기관총. 손은 뒤로 묶여 있다. 상대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상대. 이 무렵 시노다 마사시도 상대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맛보고 있다. 류지의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만해. 상대의 손끝이 방아쇠에 닿는다. 하지마! 표정 웃으면 안 되는데 눈을 뜨니까 수영을 하고 나온 것처럼 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주위를 본다. 거기에는 평온한 일상이 있다. 그래, 여기는 일본이야. 돌아왔어. 돌아와 버린 거야. 남자랑 어깨가 맞았다, 남자. 더 패트릭 루이 엘리자베스 왜 폴리쇼 징기스칸 아모레 차오 르네상스 칸타빌레 댄디 16세가 본명이라고 자칭하는 남자다. 왜 이렇게 길어? 응? 뭐야, 코이토 아유미라는 여교사를 꼬셔봤는데 돈을 자기가 지불하게 되니까 나는 엔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달러라든가 마르크는 안 되나? 라고 말해가지고 여자한테 여자가 이 남자한테 정남이가 떨어졌다. 파든. 실례했다는 의미의 영어다. 쏘리보다 정식적인 말투다. 쏘리가 아쉽다는 뉘앙스라면은 이거는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 가깝다. 그런 말이 있어? 이제 알았네. 그냥 돌아본 나의 눈에 금세계 파일럿 훈장이 있다. 훈장. 소속하는 집단의 상징. 미군인가? 미군. 일본 각지에는 미군이 있다. 몸이 즉각 반응한다. 적을 앞에 뒀을 때 못의 혈관까지 수축하는 듯한 피부가 찌그러지는 듯한 감촉.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감각은 전신에 이르지 않고 내 안에 사라져갔다. 남자는 멀어진다. 저놈은 가짜다.
종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가 있어. 아무리 군복으로 장식을 해도 그 일거수일투족은 냄새가 없다. 남자는 바로 사라졌다. 뭐 됐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야. 난 걷고 있던 방향을 돌아서 또 얼굴이 없는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 이상하게 스크램블이 많아. 3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그랬던 것 같다. 내 옛날은 이미 먼 기억 속으로 사라져 있다. 어릴 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유도, 검도, 합기도, 공수도, 일본 권법, 중국 권법, 복싱, 태권도. 한국의 격투기다. 방어구를 착용하고 일본의 공수도하고 마찬가지로 손발에 찌르기, 차기를 공격한다. 차기로 공격한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정식 경기가 되었다. 여러 가지 격투기를 배워봤으나 뭔가 아니었다. 야, 방해하지 마, 비켜, 임마. 평화로운 일본은 이제 신화 속의 이야기인가? 이 나라는 어느샌가 이런 인간들만 가득 차 있다. 격투기를 배운 거는 이런 아마추어 바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코를 두 번, 다리를 두 번, 팔을 한 번, 뭐야, 주먹을 한 번, 쇄골을 한 번, 부러뜨린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야. 이 인간이 수련하다가 자기 몸이 다쳤다. 실신 세 번, 이번 두 번, 토혈 한 번, 혈뇨 세 번은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야. 자신의 이빨을 나이 수만큼 잃어버린 것은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러면 이빨을 다 임플란트로 하셨구나. 무엇보다 레종을 피해 나온 것은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레종. 프랑스 외인 부대의 명칭이다. 프랑스군의 정예로서 여러 가지 실전 경험이 있고, 레종이라는 조직은 국제 정세를 말할 때 항상 논해지는 것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레종에 있던 거야. 거기는 외국인도 받아주거든. 잠깐 기다려, 임마. 내 친구한테 뭐한 거야, 임마? 몇 명이 나를 감싼다. 주먹이 멋대로 움직인다. 입이 멋대로 움직인다. 엉덩이가 멋대로 움직인다. 엉덩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엉덩이? 엉덩이로 가봐? 이럴 때는 손발을 쓰면은 눈에 띈다. 엉덩이로 날려주는 게 애교다. 애교. 별로 애교가 아니었나 보다. 진짜 엉덩이에 날라간 거야, 지금? 너 따라와, 임마.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 난 지하도까지 끌려갔다. 너 말이야, 이 거리에서 우리한테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말이야, 뒤지고 싶니? 너 같은 놈들이 시부야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어? 너말 잘했어, 임마. 야, 엎드려서 용서를 빌어라. 시끄러, 냅둬, 이것들아. 뭐냐, 너그 눈깔은. 꼬마 중에 하나가 내 어깨를 잡고 있다. 원을 그리는 듯한 움직임을 그리며 관절을 반대로 꺾어버렸다. 난 절대 봐주지 않았다. 그놈의 왼팔이 길게 늘어났다. 어? 아! 야, 해치워! 애들은 한발 뒤로 물러나서 각자 두려워하면서 무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남은 건 전부 5명. 울기 시작하는 동료를 보면서 전원이, 뭐야, 제대로 정돈도 안한 나이프를 들고, 그러니까 손질을 안 했던 거지. 개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다. 제발 그만해라. 난그 말을 입에서 꺼냈다, 드디어. 모든 게 귀찮다. 5명이 다 반쯤 열린 입을 열며 목에서 숨을 쉬고 있다. 분명 그냥 겁을 주려고 꺼낸 그 나이프를 이런 식으로 쓸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난 조용히 천천히 말했다.
사과할게.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 뒤진다. 와라. 다 조져주마. 에 여기서 사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과를 할까 그냥? 아 이제 그만해 임마. 이것은 겁이 아니다. 겁주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안 돼. 나이프는 대 나이프전. 그것도 상대는 맨손. 이걸로는 나한테 죽여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이 그니까 저게 나이프를 손목재로 억제해서 그 칼끝을 자신의 뭐야 그목 멍울까지 그 칼끝으로 상대의 목까지 베는 그것은 나의 가장 큰 특기 중에 하나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얘들아. 이거는 겁을 주는 게 아니야. 이 몸에 배어 있는 실전의 기억이 눈을 떴을 때 너희들은 확실하게 죽게 된다. 대량의 피를 쏟으며 배어진 경동맥에서 피를 뿜으며 야, 늦었어. 공포는 느끼지 않는다. 내가 떨고 있는 건 적어도 이런 게 아니야. 어이, 응? 그만하라니까. 난 피곤하다. 시끄러. 홀. 왼쪽 가슴에 장절을 때려박는다. 장절하고 이제 그 손바닥 있잖아. 손바닥 보시면은 이제 손바닥하고 손목 사이가 있어. 그러면 그쪽이 딱딱합니다. 이게 따귀가 아니야. 그걸로 치는 거야. 뼈 있는 걸로, 손바닥에 뼈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심장을 흔들어가지고 그놈은 순식간에 정신을 잃고 굳어버렸다. 빠르게 파고 들어가서 급소에 발차기를 한다. 그놈은 위액을 다 토해내고 쓰러졌다. 이런 거는 오히려 힘을 넣지 않는 게더 효과가 있다. 그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이 자식이! 정신이 드니까 나는 다가오는 아이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3명. 아직 3명. 또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코가 부러진 놈의 고통은 이해한다. 그 굴욕감을 공유하는 생각은 없으나. 그놈들은 물러날 때를 몰랐다. 이제 2명. 이 자식이!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한다. 왜냐면 난 이제 진심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안 돼. 점점 기술이 전문적이 되어가. 그냥 겁만 줄 생각인데 가벼운 힘이 보다 효과적인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는 전술로 바뀌고 있다. 등을 보인 녀석의 손은 있을 수가 없는 각도로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다. 그만해, 이것들아. 으아! 아마추어들은 이래서 안 돼. 프로라면은 이런 비명은 지르지 않아. 저놈들은 이미 적에게 데미지를 줄 의사를 잃었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모른다. 신이시여, 부탁이다. 이제 그만해. 내가 그렇게 소원을 빌었을 때였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야, 그만해, 이 자식들아! 뭐 하는 거냐, 이것들아! 경관이 두 명이 달려온다. 그 소리에 양아치들은, 흩어져서 도망간다. 난 멍하니 서가지고 달려오는 경찰을 바라봤다. 아, 이거 또 큰일 났네, 이거. 기절한 양아치를 보면서 경관이 말했다. 또한 사람의 경관이, 얼굴을 들이댄다. 뭔가 말하고 싶은 건 있나? 없어. 거스르지 않고 난 양손을 내밀었다. 뭐야, 이거. 그러면 좀 같이 와주시게. 비아냥을 담은 말투로 그렇게 말하더니 경관은 나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나는 프랑스 본국에 강제 송환을 당했다. 국적은 일본 아니에요? 강제 송환.
류지의 경우에는 신분이 프랑스의 외인 부대에 있기 때문에 고국은 일본이 아니라 프랑스다. 에? 하지만 그 도중에 난 탈주했다. 결국 나는 프랑스의 가장 끄트머리 있는 땅. 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사쿠사 프랑스좌가 뭐야 이게? 거기에서 홈리스로서 일생을 마친다. 뭐야, 노숙자가 돼버렸어? 실은 류지의 싸움은 아메미야 케이마에게 목격을 당했다. 이런 케이마의 15시 30분에 밝혀지며 거기서 군기를 바르게 선택하면은 류지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아메미야 케이마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지가 않으니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된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